네, 오늘 파스타라면서 네. 좀 그 색다르게 좀 입고 와봤습니다. 그럼 뭐, 와 이거 간도 환상인데? 별로 한 것도 없는 거야. 와, 이 크림하고 트러플이 정말 잘 어울리네요. 하나도 안 부럽어. 원가도 이 정도로 하면 충분히 제가 봤을 때 배달에 내 마음대로. 안녕하세요, 채팅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셰프입니다. 네. 오늘 파스타라면서 네. 좀 색다르게 좀 입고 와봤습니다. 머리에다가 뭐가 우리 시즈를 이렇게 싹 넣어주시면 되게 아 맛있는 배달을 하실 모든 아이템 중에서도 우리 파스타도 굉장히 많아요. 그쵸. 파스타 기본편이고 네 가지하고 파스타 응용편 네 가지 파스타 기본편 알리올리오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트러플 크림 파스타. 네, 트러플 크림 파스타. 네, 그리고 해물 토마토. 네, 그리고 라구 볼로네제 파스타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겠죠. 네. 자, 대면에 가겠습니다. 가시죠. 네. 완성이 됐습니다. 네. 트러플이랑 하고 네. 올리브 똥도 덮었는데도 개향이 아니야? 아... 아 좋으시네. 개? 알리오올리오는 이탈리아에서는 식당에서 판매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파리 음식, 간식 뭐 이런 개념이라고 해요. 조금 질문 한번 간단하니까 말도 안 하고 지내요. 그럼 뭐, 와 이거 간도 환상인데?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와, 마늘하고. 마늘하고 새우. 네. 뭐 이런 게 완전 잘 어울려요. 트러플 파스타. 여기 딱 들은 순간 그냥 그 버섯 향이. 자, 와. 향 안 좋아. 오. 잘 만들었는데? 트러플 향이 좋다. 와, 이 크림하고 트러플이 정말 잘 어울리네요. 뭔가? 트러플이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너무 맛있어. 향이 크림의 그 어떤 느끼함은 오히려 그 버섯에서 조금 더 잡아주는 그런 느낌 준다는 거니까. 원가도 이 정도로 하면. 그렇죠. 충분히 제가 봤을 때 배달에 이 정도면은 저는 시켜 먹습니다. 아, 저도 시켜 먹죠. 네네네. 해물 토마토 파스타와 라구 보노세제 파스타. 다른 분들도 먹어봐야. 그렇죠. 네, 이게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좀 봐야 되겠잖아요. 그죠? 자, 우리 박씨 상의 한번 보시죠. 저번 편에서 우리 그 유명한 최양석과 부기 몬스터. 네, 그렇죠. 네, 오늘 그냥 몬스터. 네. 하나도 안 부러웠어. 와, 이거 난이 또 어울리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해물하고 토마토하고 잘 어울리는. 라고 보면 되는 우리 고기가 또 직접 이렇게 또 갈아서 이렇게 넣기 때문에
라구 소스는 소고기가 또 생명이죠. 나랑 먹고 맛있다. 아, 난 괜찮았어. 아주 잘 궁합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서. 아까 셰프님이 구우신 것처럼 구워서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예.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파스타 기본편. 오늘 저희가 네 가지를 한번 먹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흔히들 먹어볼 수 있는 그런 파스타인데요. 저희가 소스를 간편하게 준비를 해놓기 때문에 정말 쉽고 빠르고 우리 셰프님의 팁은 조금씩 넣어서 만들면 여러분들 맛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박기사도 괜찮다고 했고요. 네, 다음 편은요. 다음 편은 응용편이잖아요. 그렇죠. 파스타를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자, 파스타 응용편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구독, 좋아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도록 많이 눌러주세요.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 응용편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젊은 여성분들 취향적입니다. 이거 파스타라기보다 짬뽕이라기보다 이거 뭡니까?